저는 빈털터리예요. 제가 좀 게으른가 봐요. 그래서 젖을 먹이는지도 몰라요. 아기에겐 젖이 좋다고들 하죠. 공짜니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쉽게 먹일 수 있습니다. 항상 신선하고 깨끗하고 온도도 알맞고 포장도 예쁘고 친환경적입니다. 엄마 젖은 아기를 위한 것이죠.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오늘날 엄마의 유방과 젖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어디서나 젖을 먹입니다.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젖을 먹입니다. 어린 아기는 물론이고 걸음마 하는 아이들도 젖을 먹습니다. 엄마가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젖을 먹일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처럼 아기도 식사를 해야 하니까요. 오늘날 노르웨이에서는 3개월 된 아기 10명 중 9명이 젖을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67년에는 10명 중 단지 2명만이 젖을 먹었죠. 예전에 젖 먹이는 엄마의 수가 왜 그렇게 적었는지를 생각하여 다시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 후 24시간 동안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엄마와 격리된 채 신생아실에서 잠을 자거나 엄마를 찾아 울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산모들은 4시간마다 젖을 먹일 때만 잠깐씩 아기를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모의 유방은 자극을 받지 못해 젖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기들은 우유병으로 분유를 양껏 먹었죠. 밤에 젖을 먹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엄마들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거나 아기가 보고 싶어 어슬렁거리며 유방의 통증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 일랜더는 그 당시 책임을 맡고 있던 많은 분 중 한 분으로 현재도 수유모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Well, has it been hard? In the beginning, yeah. Just a bit, and then it was very easy. Better and better because 젖 먹이는 일이 항상 쉬운 건 아니죠.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 고생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새로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모유 수유에 대해 물어볼 경험자가 주변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엄마 젖의 좋은 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찍 젖을 때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모유 수유가 엄마 자신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산모의 자궁은 더 빨리 정상 크기로 수축되고 임신 기간 동안 엉덩이와 넓적다리에 쌓인 지방도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몇 개월 만에 사라지죠. 젖을 먹이는 동안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덜 생겨 아기에게 더 쉽게 적응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모유 수유가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여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 중 하나인 유방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유방은 모양이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작은 유방으로도 젖을 아주 많이 만들 수 있고 큰 유방도 역시 젖을 먹이기에 좋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 모유 수유에 대해 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태어나자마자 거의 모든 아기들이 최대한 빨리 적어도 한두 시간 내에 젖을 빨고 싶어 합니다. 원칙적으로 밤에도 자주 그리고 오래 빨고 싶어 하죠. 제 말이 어렵게 들리는 엄마들도 많겠지만 밤에 아기랑 같이 자지 않는 산모들도 피곤하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이지 않을 때는 최대한 잠을 자두는 것이 좋겠죠.
아기가 하루 종일 어떤 모습인지 엄마가 알고 있으면 모유 수유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모유 수유가 잘 안 되던 과거에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엄마 품에서 떨어져 거친 세상을 마주해야 했죠. 아기는 병원 소유였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보기만 할 뿐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산부인과 병동은 아기에게 친근한 곳이 되었습니다. 의학적 문제가 없는 아기는 곧장 엄마 품에 올려지죠. 대부분의 아기들은 재빨리 유방을 찾아갑니다. 아기는 특유의 부르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아기는 곧바로 젖을 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입술과 혀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침을 흘리고 손을 입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출산 후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기의 접촉에 대한 엄마의 호르몬 반응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아기는 자꾸 빨려고 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기는 젖꼭지를 완전히 혼자서 찾아냈어요. 아기가 먹으려는 신호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유방 쪽으로 오게 도와주세요. 몸쪽으로 아기를 가까이 당겨 코가 젖꼭지 위치에 오게 합니다. 유방에 닿으면 젖꼭지를 찾아 입을 크게 벌리고 유방을 듬뿍 물게 해주세요. 아기의 아랫입술은 바깥쪽으로 뒤집어져 있고 턱은 유방에 닿아 있습니다. 아기는 코 옆에 작은 틈새로 편안히 숨을 쉽니다. 강하게 빠는 운동으로 귀 언저리까지 움직이는 것이 보이죠? 대부분의 아기들은 처음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아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또 있답니다. 이렇게 젖을 잘 물었으면 아기는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젖을 빨 수 있게 되죠. 제왕절개 수술을 해도 사정이 허락한다면 곧바로 아기와의 접촉이 가능합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기는 엄마의 자궁에서 바깥 세상으로 들어올려집니다. 엄마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아기는 물기를 완전히 닦은 후 엄마 품에 안겨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훨씬 나아졌군요. 아기는 친숙한 소리와 냄새에 안심하고 곧바로 젖꼭지를 찾아갑니다. 이 키운 잣 녀석은 재빨리 자기 일을 시작하는군요. 수술이 끝나고 엄마가 회복실로 옮겨질 때도 아기는 엄마와 함께 있습니다. 조산사가 도움을 줍니다. 수술 후 관찰 중에 조산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아기는 아빠의 책임이 되죠. 때로는 곧장 젖을 빨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빠가 품에 안아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고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면 됩니다. 분만 방법에 상관없이 아기는 가능한 빨리 엄마 품에서 피부 접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는 최고로 포근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게 되죠. 아기를 안고 있으면 엄마의 체온이 올라가고 아기의 체온도 빠르게 정상이 됩니다. 침대에 홀로 남겨진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인큐베이터도 엄마 품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아기가 울거나 체온이 낮아지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어 혈당이 떨어지게 되죠. 아기를 곁에 두면 엄마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아기에게도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미숙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랑 피부 접촉을 하고 있는 아기들은 우는 일도 덜합니다. 엄마와 아기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도 현저히 낮아지고 엄마의 유방은 젖을 만들어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최대한 일찍 엄마 젖을 먹는 것이 아기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포유동물은 모두 자기 새끼에게 꼭 알맞은 젖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엄마 젖은 기성품이 아니라 맞춤 음식입니다. 제 젖이랑 분유가 어떻게 다르죠? 소아과 의사들은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모텐 그로엔 박사는 신생아들을 돌보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분유는 소저지로 만든 거라서 엄마 젖 속에 있는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 젖이야말로 아기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는 가장 좋은 음식이죠. 성분도 이상적이어서 엄마 젖에는 장을 성숙시키고 영양소를 더 빨리 흡수시키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유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혹은 아기의 나이에 따라서도 성분이 달라집니다. 엄마 젖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두뇌 발달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뇌는 출생 후에도 계속 발달하는데 특히 처음 몇 년 동안이 중요합니다. 엄마 젖은 아기의 면역 체계를 돕고 성숙시키는 보호 항체로 가득 차 있어 여러 가지 감염에 덜 걸리게 하고 덜 아프게 해줍니다. 분유 먹는 아기들에 비해 심한 설사나 요로 감염에 걸리는 경우가 적습니다. 또 폐렴이나 기관지염, 감기나 중이염에도 걸리는 경우가 적고 증상도 약하게 지나갑니다. 젖을 끊고 나서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폐 감염률이 낮게 유지되죠. 특히 미숙아에게 엄마 젖은 나중에 올 수 있는 치명적인 감염으로부터 아기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연구 결과, 영아 돌연사, 소아암, 비만과 당뇨병이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아기 때 다행히 젖을 먹었다면 어른이 돼서도 더 날씬하고 당뇨병과 여러 가지 장질환이 적게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엄마 젖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면서 가장 훌륭한 예방약입니다. 아기에게 엄마 젖을 충분히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젖을 먹일수록 젖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갓난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시작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아기는 밤에도 보살피고 먹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엄마도 틈날 때마다 낮잠을 자도록 하세요. 모유 수유 호르몬이 엄마를 졸리게 해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기가 엄마를 깨우면 피곤하겠죠. 하지만 아기와 엄마는 대개 수유 후에 훨씬 더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할 일은 많고 모든 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대부분 하루 이틀이 지나면 더 자주 먹으려 합니다. 유방에 아직 말랑말랑할 때 모유 수유 연습을 해야 하고 조금씩 자주 맛보는 것만으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이 엄마를 누가 같은 엄마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항상 따뜻함과 먹을 것을 주는 엄마 곁에서 아기가 점점 편안해지면 모든 것이 훨씬 나아지게 될 겁니다. 처음 아기를 낳은 엄마들의 경우 대부분 3일째에 젖이 붉게 됩니다. 하지만 젖을 먹인 적이 있는 엄마들은 더 일찍 젖이 돕니다. 처음 나오는 젖인 초유는 대개 노란색이지만 점점 하얗게 변합니다. 초유는 소화를 촉진시키죠. 첫 대변은 거의 까만색인데 차차 노란빛을 띠면서 배변 횟수가 많아집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하루에 여러 번 변을 보는 것이 젖을 충분히 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중에는 며칠간 변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기가 한두 시간마다 젖을 빠는 것이 정상입니다.
24시간 동안 8번에서 12번 정도 먹게 되죠. 산모들은 24시간 동안 적어도 2시간 정도 젖을 빨려야 젖 양이 충분하게 늘어납니다. 어떤 아기들은 충분히 먹은 후에는 저절로 젖에서 떨어지거나 반대쪽 젖을 먹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아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잠깐 쉬었다가 빨게 되면 후유에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양은 적지만 칼로리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황달이 있는 아기는 자주 먹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기는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다가 결국 울어버립니다. 눈꺼풀을 잘 보세요.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혀를 움직이면서 작은 소리를 냅니다. 손을 입으로 가져가고 입술로 젖을 찾습니다. 이제 눈을 떴지만 아직은 조용합니다. 젖을 물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지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기는 몸을 움찔거리게 됩니다. 결국 아기는 화가 나서 울기 시작하고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기는 매우 어렵죠. 아기를 가까이 두면 젖을 먹으려고 하는 신호를 알아차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젖을 먹일 때는 엄마가 편안해야 합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를 바닥에 대고 베개로 머리만 받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기를 마주하여 엄마 쪽으로 바싹 당깁니다. 목이 구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기 머리는 엄마 팔이 아니라 바닥에 놓습니다. 옆으로 돌아 눕기 어려우면 아기를 단단한 베개 위에 눕히고 위쪽 유방을 먼저 먹입니다. 그런 다음 베개를 치우고 아래쪽 젖을 먹입니다. 침대에 비스듬히 뒤로 기대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유방이 납작해져서 젖을 물리기가 어려워지죠. 대신 아기가 젖을 빨고 싶어하지 않을 때는 예외입니다. 아기를 엄마 피부가 닿게 안아주면 적절한 본능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똑바로 앉아서 먹이는 자세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기가 젖을 무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지요. 곧은 등받이 의자에 팔걸이가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두 발을 단단하게 딛고 아기를 나눈 팔로 아기의 몸을 지지해 줍니다. 많은 엄마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다리로 아기를 받칩니다. 어떤 엄마들은 아주 독창적이죠. 낮잠에서 막 깨어난 아기에게 이렇게 재빨리 젖을 먹이네요. 엄마와 배를 마주하고 유방을 향해 눕는 자세가 아기에게 가장 편합니다. 하지만 늘어지는 유방이라면 아기 자세를 거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쌍둥이에게 수유하는 경우나 팔을 지지하기 위해서 수유 쿠션을 사용하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유 자세는 요람식 자세입니다. 젖 먹이는 동안 아기의 머리를 엄마 팔꿈치 가까이 얹습니다. 반대쪽 손으로 목 아래를 감싸 안으면 훨씬 쉽게 아기의 자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몸을 겨드랑이 아래에 끼우는 자세를 편하게 느끼는 엄마도 많습니다. 아기 코가 막혔거나 보챌 때는 똑바로 세워 앉는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목을 약간 뒤로 젖히고 있는 것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코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는 다른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어떤 때는 아기가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기의 몸을 좀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 코가 막히지 않게 됩니다. 다른 포유류 새끼들도 젖을 먹을 때 대개 머리를 이렇게 젖힌답니다. 숨쉬기도 편하고 삼키기도 쉽죠. 코쪽 유방을 눌러서 떼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유방을 입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어서 아기 입에서 젖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기가 젖을 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아기는 젖을 얕게 물고 젖꼭지를 오물거리고 있군요. 유방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잘 보세요. 이 아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 점이 훨씬 가까워 보이네요. 아기가 최대한 듬뿍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르웨이에서 흔히 유방의 꽃눈이라고 부르는 유두가 아프지 않거든요. 커다란 햄버거를 먹으려는 듯이 젖을 무는 자세가 좋습니다. 입을 오므리고 스파게티를 빠는 것처럼 하면 젖꼭지가 눌려 잠시만 있어도 찌그러져 보이고 아프기 쉽죠. 젖꼭지 주위의 분비샘에서 나오는 냄새는 아기에게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유방 가까이에 아기를 재우면 아기는 점점 젖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활기차게 젖을 찾으면 도움이 됩니다. 유방과 아기 입과 소화가 준비된답니다. 젖꼭지는 아기 코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릴 때 바로 거기에 유방이 있어야 합니다. 입을 잘 벌리는 것을 배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아기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보지만 조금 찾다가 실패하기도 하죠. 젖꼭지로 아기의 윗입술을 건드리세요. 잘했지만 아직 모자랍니다. 약간 유방 아래쪽이 닿게 하세요. 그러면 아기가 젖꼭지를 물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릴 수밖에 없답니다. 네, 이제 성공했나요?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유인하기, 냄새 맡기, 찾기, 다시 유인하기, 젖꼭지 아래쪽에서 찾기, 입을 크게 벌리고 젖을 듬뿍 물기, 젖물기 성공! 어떤 아기들은 더 먹어야 하는데도 너무 졸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조금씩 아기를 자극하고 있네요. 스트레스를 너무 주진 마십시오. 부드러운 자극이 아기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건 아니겠죠? 엄마랑 계속 접촉하고 젖 냄새를 맡게 하고 젖을 대주지만 별 반응이 없군요. 아기의 양볼을 동시에 마사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만 자극을 주면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겠죠. 아기가 졸려서 별로 먹고 싶어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다시 먹이면 되겠죠. 드문 경우지만 단설 소대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기는 혀를 잇몸 바깥으로 내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기는 젖을 잘 물지 못해 보채고 엄마는 젖꼭지가 아픕니다. 혀가 심장 모양인지 확인해보세요. 아기가 울 때 보면 잘 보입니다. 경험이 많은 의사가 혀끈을 자르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몇 주 후 같은 아기인데요. 이제는 혀가 앞으로 쑥 나오고 엄마도 아프지 않습니다. 혀가 젖꼭지 밑에 편안하게 놓여 있네요. 이제 젖 먹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피부는 항상 건조한 것이 정상입니다. 젖을 먹이고 난 후에는 지방 성분이 많은 후유를 젖꼭지에 바르고 공기 중에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후유에는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산모가 젖이 약간씩 새기도 합니다. 유방이 젖은 채 옷에 덮여 있으면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젖꼭지에 붙어 있는 것들은 젖을 약간 짜거나 물에 불려서 저절로 떨어지게 합니다. 유방이 무거우면 공기를 쐬기 위해 브래지어를 발코니처럼 이용해도 되죠. 부드러운 브래지어라도 젖꼭지를 안쪽으로 누르기 때문에 젖을 빨리기 전에 앞으로 빼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압력이 가해져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쉽게 손상이 되고 상처난 부위가 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 옷을 입을 때 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위쪽에는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 있지만 아래쪽은 똑똑 떨어지는 젖을 받을 수 있게 막혀 있습니다. 피부가 아주 건조하지 않다면 유두연고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 부위에 순한 크림을 얇게 바르면 덜 아프고 빨리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젖꼭지 아래쪽 피부가 갈라졌나요? 아마도 아기가 젖꼭지를 물고 매달리거나 비틀고 잡아당겼기 때문일 겁니다.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기가 젖을 제대로 물게 해주는 겁니다. 먼저 유방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젖꼭지가 단단해지고 사출 반사가 시작되죠.
이미 상처가 있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젖꼭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선염을 일으키는 세균 감염이 되기도 하니까요. 젖을 잘 물렸는데도 젖꼭지가 계속 아프면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균 배양 검사를 해야 합니다. 편평유두나 함몰유두인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만 후 처음 며칠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극을 주면 젖꼭지가 조금 밖으로 나오기도 하죠. 약간 유축을 하거나 큰 주사기를 이용해 유두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수유 상담가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엄마의 젖꼭지가 아기 입에 더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게 됐나요? 크고 부드러운 유방은 누우면 납작해집니다. 유방 밑에 뭔가를 대주면 젖을 물리기가 쉬워집니다. 앉아있을 때는 돌돌만 수건을 유방 밑에 받쳐주면 효과를 볼 수 있죠. 유방 아래쪽 젖은 위를 향해 흐릅니다. 유방을 들어주거나 아래쪽에 뭔가를 대주면 젖이 더 잘 나오겠죠? 유방이 너무 부드러우면 젖이 아기 입 쪽으로 흐르도록 약간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엄마 몸과 직각을 이루거나 나란한 자세인지에 따라 아기 입 방향에 맞게 유방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아기의 두 손을 잘 보세요. 아기들은 대개 엄마 젖을 만지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출 반사가 자극되죠. 젖이 잘 나오면 손이 얌전히 있다가 잘 나오지 않게 되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다른 피부 자극도 젖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아기가 젖을 제대로 문 상태에서 편안히 앉아 약간의 마사지를 하면 모유 수유 호르몬이 증가됩니다. 젖을 잘 먹이려면 아빠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아기를 안고 부드럽게 피부 접촉하는 것 역시 모유 수유 기간 내내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처음에는 슬링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써보니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밖에 다니기도 아주 편하고요. 슬링을 하면 저녁 식탁에도 빨리 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답니다. 젖이 돌기 시작하면 유방 울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젖을 어떻게 물난 거지 하는 표정이네요. 처음부터 아기가 젖을 자주 빨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유방의 혈액순환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죠. 유방은 부어서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부종을 줄이려면 손을 튤립꽃처럼 만들어 유륜 가장자리에 원을 그리면서 손가락 자국을 내줍니다. 잠깐 동안 눌러주세요. 조직액이 밀려나오면 젖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엔 손가락을 돌려주세요. 손톱은 짧게 깎아야 합니다. 먼저 몇 분 동안 유방을 자극하고 유륜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아기가 쉽게 물 수 있도록 젖을 조금 짜도 됩니다. 손가락으로 가슴 쪽을 눌렀다가 모아서 짜줍니다. 유방이 아직 단단하군요.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면 젖 생산을 멈추라는 신호가 생깁니다. 아기가 젖을 물기도 어렵죠. 이제 조금 부드러워지니까 아기가 젖을 듬뿍 물고 좀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됐나요? 유방 울혈은 아기에게 젖을 자주 빨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은 젖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알게 되죠. 할머니들은 도움이 되는 경험과 조언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아기를 달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할머니들은 예전 경험에 익숙해서 젖이 돌 때까지 아기가 굶는 게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을 채워 태어난 건강한 아기는 처음 며칠 동안 여분의 에너지가 있어 젖을 자주 빨긴 하지만 먹는 초유량은 조금입니다. 의학적 이유로 엄마 젖을 먹게 될 때까지 보충을 해줘야 하는 아기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때는 모유 은행 젖이 가장 좋습니다. 컵 수유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기를 앉히고 젖이 입술에 닿게 합니다. 아기는 젖 빠는 기술과 혼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입술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컵 수유는 좀 더 자란 아이들에게도 역시 유용합니다.
많이 먹여야 할 때는 수유 튜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젖바는 연습을 할 때 동시에 유방을 자극해주면 젖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튜브 끝을 컵에 담가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젖만 빨리는 것이 좋습니다. 노리개 젖꼭지나 우유병으로 입을 오므리고 빠는 것을 배우면 어떤 아기들에게는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젖 먹는 방법은 입을 크게 벌려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유병이나 노리개 젖꼭지를 물리기 전에 아기가 젖을 잘 빨고 젖 양도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아기가 자라면서 젖 양을 더 달라고 보채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노리개 젖꼭지를 물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 젖바는 연습을 할 기회가 없는 아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정일보다 10주 먼저 태어난 아기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겨보는 중이네요. 엄마의 온기와 체취가 아기를 자극합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를 보려고 하네요. 태아 때 갖고 있던 솜털도 아직 있고요. 아기는 피부가 너무 투명해서 피부 밑에 혈관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벌써 엄마의 젖가슴에 관심을 보입니다. 엄마가 초유를 조금 짜주면 아기는 곧바로 핥아먹죠. 엄마 가슴에 누워 튜브로 젖을 먹이면 아기는 포만감과 젖가슴을 연관지어 이해하게 됩니다. 아기가 엄마 곁에 있으면 인큐베이터에서보다 산소 포화도가 더 높아지고 이렇게 혈색도 훨씬 더 좋아진답니다. 아기의 오감이 모두 충족되어 행복해 보이는군요. 엄마와 아기가 떨어져 있을 때는 아기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을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축기나 손으로 젖을 짜기 전에 사출이 되도록 유방을 준비해야 하죠. 그렇게 하면 젖이 더 잘 나옵니다. 엄마에게 잘 맞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피부를 부드럽게 쓸어주고 손가락 끝으로 두드려주고 흔들어줍니다. 주먹으로 눌러주기도 하고 곧바로 자극을 줍니다. 손을 깨끗이 닦고 젖꼭지 끝은 만지지 마세요.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할 때는 유축기나 손으로 하루에 8번 총 2시간 이상 젖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유방을 동시에 짜면 시간이 절약되고 짧은 시간에 젖을 더 많이 짤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짜면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짜는 것이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산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젖은 섭씨 4도 냉장실에서 5일간, 영하 18도 냉동실에서 3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에 다녀간 후로 어땠나요? 아기가 좀 더 보채기는 했지만 잘 지냈어요. 생각보다 체중이 조금 덜 는 것 같네요. 아기가 자라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자주 먹을 필요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유방에서 젖을 좀 더 많이 만들도록 자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가 더 보챘나 봐요. 뭔가를 해달라고 했으니 아기로서는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렇지 않은 아기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의 엄마들은 체중이 충분히 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 놀라시죠. 아기가 울 때마다 젖을 먹여야 하나요? 네, 저라면 당분간 그렇게 하겠어요. 하루의 횟수를 정해서 먹여야 돼요? 아니요, 그간 지금까지 얼마나 먹였는지에 달려있죠. 숫자를 세지 말고 아기가 배고파할 때 먹이면 됩니다. 젖 먹는 아기가 이제껏 배불리 먹고 만족해하다가 오후나 밤에 갑자기 보채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젖을 좀 더 많이 먹이는 것이겠죠. 다른 식으로 달래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유방이 빈 것 같아도 아기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젖을 먹으면 젖 양을 늘리라는 명확한 신호가 유방에 전달됩니다.
엄마들은 대부분 아기가 유난히 더 먹으려 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먹고 싶어 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 동안 젖을 먹이고 또 먹였어요. 그랬더니 전량이 늘어나서 지금은 모유은행에도 젖을 기증할 정도라니까요. 엄마가 좀 힘들어도 아기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해주면 그에 따른 보상이 늘 따라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 꼬마가 엄마를 깨우면 언제라도 일어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기들은 대개 몇 개월 동안은 밤에도 젖을 먹습니다. 여기 아기 요람을 엄마 침대에 안전하게 붙여놓았네요. 침대 높이가 같으면 아기를 당겨와 젖을 먹이기가 쉽습니다. 엄마 곁에서 재우면 아기를 포근히 감싸 안아 가슴에 올려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피곤하기는 하지만 밤중 수유는 이로운 점도 많습니다. 전량도 많아지고 수면 호르몬도 높아져 젖을 먹이고 나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죠. 젖을 먹이지 않는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피곤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아기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평온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으며 아기를 너무 덥게 싸지 않고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아기를 따로 덮어준다면 젖 먹는 아기는 엄마 곁에서 재우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밤에 젖을 먹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 젖이 불어서 딱딱해지는 일도 없겠죠. 때로 유방 일부가 딱딱해지고 약간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나타납니다. 대개 유관이 막혀서 생기는 현상인데 고열이 나거나 독감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 유선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젖을 계속 피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기가 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데 젖을 먹여도 아기에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젖이 나오기 전에는 피하고 젖이 나오기 시작하면 딱딱한 부위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젖꼭지 쪽으로 유방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어떤 때는 평소에 먹이던 자세와 정반대로 거꾸로 먹이면 도움이 됩니다. 아기의 아래턱과 맞닿은 유방 부위가 가장 잘 비워집니다. 잘 비워지지 않는 아픈 부위를 아기의 아래턱 쪽에 오게 하세요. 젖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담은 병을 사용하거나 샤워 혹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유방을 담그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젖이 저절로 흘러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24시간 동안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2시간마다 유방에서 젖을 비우도록 해봅니다. 매번 유방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좋아지지 않거나 고열이 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젖을 짜서 가져가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끓였다 식힌 물로 여러 차례 젖꼭지를 씻어냅니다. 처음 나오는 젖 몇 방울은 버리고 젖을 짜서 소독한 용기에 담습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도 대개는 젖을 계속 먹일 수 있습니다. 젖을 통해 아기에게 항생제 성분이 약간 전달될 수도 있지만 해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엄마들 간의 지지 모임이 아주 유용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거나 모유 수유에 대한 상담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러한 지지 모임은 모유 수유를 중도 포기한 많은 엄마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젖을 끊었다가 다시 먹이고 싶은 경우 아기가 열심히 빨아주고 젖을 자주 먹이고 피부 접촉을 하면서 혹은 수유 튜브를 쓴다면 엄마 젖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젖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기에게 친근함과 따뜻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엄마들은 유방 축소 수술, 호르몬 문제, 질병이나 혹은 독한 약 때문에 젖을 먹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도움에도 불구하고 젖을 먹이지 못하는 경우라면 엄마 젖을 대신해서 먹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아기를 잘 먹일 수 있고 충분히 만져주고 애정을 줄 수 있습니다. 한쪽 유방에 문제가 있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유방만으로도 충분히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쌍둥이 엄마들이 두 아이 모두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확실한 증거죠. 조금만 연습하면 동시에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왜 가슴이 두 개인지 이유를 아시겠죠? 한꺼번에 모두 젖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한 엄마들도 있습니다. 이 엄마는 젖이 아주 많네요. 하지만 유방이 하나 더 있는 건 아니죠. 직장에 복직해서도 계속해서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아기가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많이 먹게 되는 7, 8개월 후가 가장 좋습니다. 일을 하다가 잠시 젖 먹일 시간을 내거나 단축 업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곤에 지쳐 집에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던 아기에게 먹을 것과 친밀감을 주면서 이렇게 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있을까요? 보유수유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완전 모유수유아는 첫 6개월 동안 엄마 젖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모유수유와 함께 서서히 고형식을 줘야 하는데 철분과 기타 영양소나 열량에 대한 요구량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기들은 좀 더 일찍 이유식을 먹일 수도 있지만 4개월 이전에 줘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젖을 먹는 동안 다른 음식을 시작하면 죽이나 빵같이 글루텐이 들어있는 음식에 대한 과민 반응, 즉 글루텐 과민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아기에게 다른 음식을 먹이기 전에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적어도 2년 동안 젖을 먹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젖을 먹이면 엄마와 아기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아침과 밤에 먹는 면모금이라도 보호작용을 하는 항체가 듬뿍 들어있어 아기가 자신의 면역체계를 서서히 만들어가는 동안 매일매일 주는 소량의 예방접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엄마 젖을 먹으면 병에 덜 걸립니다. 어떤 여성들은 다음 임신 기간까지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젖을 먹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일이기는 하나 조기 진통 신호가 보이면 젖을 끊어야 합니다. 또 식구들이 모두 오래도록 젖 먹이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야 하며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엄마들은 대부분 동생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젖을 끊고자 합니다. 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젖 먹을래? 싫어. 그럼 사과 먹을까? 아. So good. 밤낮으로 먹을 것과 관심을 요구하는 작은 아기를 돌보는 것은 물론 힘든 일입니다. 다행히도 많은 여성들에게 모유수유는 간단하고 별 문제 없이 시작되지만 어떤 경우는 특히 초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모유수유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커다란 보상을 주는 투자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모유수유가 잘 돼요. 엄마 젖을 먹지 못했을 때보다 아기는 더욱 건강하고 더욱 잘 발달할 것입니다. 또한 엄마 자신의 건강도 앞으로 수년 동안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아기가 계속해서 울기만 할 때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젖 먹이는 일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알게 됐어요. 저는 아직도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아기가 이제까지 하루도 아픈 적이 없었죠. 저도 날씬하고요. 아기 아빠도 젖 먹이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음식을 주기 시작했지만 아기가 제 젖을 더 좋아한다는 건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아기가 먹고 싶어하는 만큼 오래 먹일 생각이고요.